매년 새해에는 은행들이 높은 금리에 예적금 상품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고객을 끌어모은 바 있었죠. 올해는 저금리에 이 같은 신년 특판 출시가 주춤하다고 하는데요. 유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매년 새해를 맞아 높은 금리에 예적금 상품을 내놓던 은행들. 올해는 신년 특판 출시가 주춤합니다. 우리은행은 최고 연 2%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 고객님 고맙습니다 정기예금을 내놨고, BGB 대구은행도 세븐적금을 통해 최고 연 2.4%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. 저축은행에선 IBK 저축은행의 2020 힘찬 정기적금이 유일합니다. 지난해 초 황금돼지 해를 기념해 높은 금리의 특판 상품으로 고객을 끌어당기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. 금융권에선 저금리 기조를 원인으로 꼽습니다. 기준금리가 두 차례 내리면서 역대 최저치를 찍었고, 수신금리도 1%대로 동반 하락했기 때문입니다.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금리에다 자금도 풍부해 굳이 특판 상품을 출시할 분위기는 아니다며 금리 변동 등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판매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저금리에도 지난해 4대 시중은행의 정기예적금에는 49조 원이 더 몰렸습니다.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유치를 위해 굳이 높은 금리의 특판 상품을 내놓을 필요가 떨어지는 셈입니다.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.